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값비싼 영양제만을 먹어야 몸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관심 갖고 알아보면 우리 곁에 흔히 널려 있고 가격도 저렴한 먹거리가 건강에 훨씬 이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구마입니다. 워낙 흔하다 보니 건강식품이라기보다 맛 좋은 간식거리 정도로 저평가받고 있지만 사실 고구마는 항암식품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발암 억제율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식거리로서가 아니라 항암식품으로서 고구마의 약효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격 저렴하죠. 사시사철 언제든지 구할 수 있죠. 맛 좋고 암 발병률도 줄일 수 있는 일석사조의 고구마 얘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도쿄대 의과학연구소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채소 82종의 발암 억제율을 조사했는데요. 고구마가 바로 그 조사에서 영해의 1위에 등극했다고 합니다. 무려 98.7%의 발암 억제율을 보였다고 하는데 연구팀은 고구마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각종 노폐물을 흡착해 배출하는 능력이 우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고구마가 풍부하게 갖고 있는 베타카로틴과 안토시아닌이 훌륭한 항암 성분으로 작용해서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항산화 효소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보셔서 알고 계신 베타카로틴은 당근을 비롯한 붉은색, 주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항산화제인데 고구마 100g에는 113mg의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구마의 풍부한 비타민C와 결합하면서 항암 능력이 배가 되어 암세포 등을 잡아먹는 대식세포의 능력을 높입니다. 또 안토시아닌은 노화와 산화 스트레스와 싸우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주로 빨간색, 보라색 또는 파란색 과일과 채소에 함유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고구마 외에 블루베리, 라즈베리, 석류, 검은쌀, 검은콩 등이 꼽힙니다. 이런 탁월함으로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우주식량자원으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고구마를 3대 면역식품으로 뽑을 만큼 그 효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항암식품의 지존인 고구마의 그 항암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비결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의 항암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비결 첫 번째, 껍질채로 먹는다. 과일도 껍질에 영양분이 많다고 해서 가능하면 껍질채 먹으라고 권하는데 고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마 드실 때 껍질 곱게 곱게 가지런히 벗겨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구마는 껍질채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는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과 함께 먹어야 소화가 잘 되고 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구마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껍질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어떤 고구마에는 굵은 심줄처럼 섬유질이 드러나서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뭐 이런 것은 좀 골라내서 드시면 됩니다. 식이섬유의 효능은 이루 다 언급할 수 없을 뿐만큼 너무도 많습니다. 내장 건강을 통한 대장암 예방, 혈당 조절 및 심장병 예방에도 좋죠. 또한 껍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안토시아닌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암과 노화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제인 폴리페놀 중에 하나인데 그 기능이 강력해서 항산화의 귀족이라고도 불립니다. 고구마의 영양분을 온전히 섭취하고 싶으시다면 껍질채로 드시기를 권합니다. 고구마의 항암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비결 두 번째, 종류별로 골고루. 고구마는 품종에 따라 맛과 식감, 영양성분도 다 다르기 때문에 고구마가 갖고 있는 항암 효과를 최대치로 누리고 싶으시다면 한 종류의 고구마만을 고집하지 말고 종류별로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맛이 나는 밤고구마는 붉은색 껍질 속에 비타민 A와 E가 풍부해서 항암 및 성인병 예방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박고구마는 밤고구마보다 섬유질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물고구마처럼 부드러워 소화가 잘 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고구마 품종 중 베타카로틴 함량이 가장 높아서 면역력 증진이나 산화방지 효과도 높습니다. 자색고구마는 항산화의 귀족이라고 불리는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해서 혈당을 낮추고 활성산소로 생긴 염증을 예방하며 노폐물 배출에 뛰어납니다. 항산화 성분은 자색고구마가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고구마의 항암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비결. 세 번째, 생으로 먹는 것이 최고로 좋다. 고구마는 굽거나 삶지 않고 생으로 먹을 때 고구마에 담겨있는 영양소를 잃지 않고 100%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지수 측면에서 보자면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으로는 삶은 고구마가 항산화 성분을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구마를 굽거나 찌면 생고구마에 비해 약 50%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혈당 지수 면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생고구마의 혈당 지수가 50 안팎이지만 찐 고구마는 70 정도로 올라가고 구운 고구마는 9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칼로리 측면으로 보자면 100g당 생고구마는 111kcal, 찐 고구마는 114kcal, 구운 고구마는 141kcal입니다. 일반적으로 혈당 지수가 70 이상이 되면 높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군 고구마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 고구마를 드실 때는 칩스 과자처럼 얇게 썰어서 사과와 함께 드시면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더욱 좋다고 그럽니다. 사과 속 항산화 물질이 고구마하고 잘 어울려 시너지를 일으킨다고 하네요. 사과는 고구마의 두 배가량 두껍게 썰어서 함께 포개서 드시면 됩니다. 사과도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다는 거 알고 계시죠? 고구마의 항암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비결, 네 번째, 마지막, 무와 같이 먹는다. 고구마를 많이 먹으면 장내 미생물의 발효에 의해서 배에 가스가 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드신 후에 속이 더부룩하다거나 방귀가 잦아져서 고구마를 피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고구마 드실 때 무와 함께 드시면 이런 현상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무에 들어있는 디아스타제라는 성분이 소화를 돕고 더부룩함을 없애서 가스도 덜 차게 됩니다. 고구마를 동치미와 함께 먹는 것도 다 같은 이치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걸 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과거 고구마는 우리 조상들이 흉년 등으로 기근이 심할 때 주식 대용으로 먹던 작물이어서 빈민을 구제한다는 뜻을 지닌 구황 작물의 대표였습니다. 그런 인식이 알게 모르게 우리들에게도 전해져 고구마를 그저 싸구려 간식거리 정도로 부당하게 대우해왔었죠. 저는 고구마를 오븐에 구워서 매일 밥 대신 주식처럼 점심 저녁으로 먹은 지도 5년 정도 되어가는 듯 싶습니다.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을 시도해 본 결과 고구마를 먹는 것이 제게는 제일 지속성이 있었고 무엇보다 설탕을 끊다시 피하고 사는 저에게 단맛의 욕구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고구마였습니다. 그래서 또 군고구마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고요. 생고구마가 영양학 측면에서 가장 좋다지만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찌든지 굽든지 삶든지 해서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고구마를 꾸준히 드실 수 있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 암 예방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